네, 그런데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,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고요? 네,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3월 20일쯤 최대 1만 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. JP모건 보고서는 대구의 240만 거주자 중 3%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가정하고 중국의 2차 감염 속도에 비춰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가인 마크 리시치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 내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%를 감염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. 다만 감염된 모든 사람이 심각한 병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많은 이들이 가볍게 앓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SBS CNBC 전설인입니다.